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근로자 이사 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불신과 갈등 그리고 이 대립을 신뢰와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시키고 또 연결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소통입니다. 소통,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다면 경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서울시민의 삶과 밀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서 투명경영, 소통경영, 혁신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.